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틀을 닦아야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일이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기초가 튼튼해야지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인생의 틀은 뭘까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애를 지어나가는 틀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로잡혀야 그 위에 인생이란 집을 잘 짓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틀이 넓고 바르고 건강하면 그 인생은 넓고 바르고 건강합니다. 생각의 틀이 좁고 병들었으면 인생은 좁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크게 믿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그 모습을 그린 그대로 인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교수인 데이비드 슈워츠 박사는 그의 책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성공한다 해서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쬐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예 배짱 있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사야 54장 2절로 3절에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수는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우리 교회 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어지간할 때 땅도 좀 더 사고 더 크게 교회를 지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하나님 아니옵시다. 내 시대는 지내갔습니다. 나는 그 일은 50년의 세월 동안에 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할래? 5대양 6대조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세계가 옷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삶이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살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것이 옷을 입고 나온 것이 현재입니다. 우연히 현재가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큰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지하에 튼튼한 기초의 터전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어떠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지진이나 홍수가 나면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터전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아담이 잘못된 생각을 품고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아담을 조상으로 삼은 모든 인생들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동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삶의 터전의 기초가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뱀의 형상을 통해서 온 마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마귀는 먹으라고.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꾀했는데 이겼습니다. 왜 그러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나무 밑에 갖다 놓고 난 다음 보게 했는 것입니다. 한번 봐라. 보암직하고 참 맛있겠다. 먹음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게다.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끌려가서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워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곳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광고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는 것은 광고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써주어야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고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인류에게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979년 하버드 대 심리학과의 엘렌 랭어 교수는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70대 노인 8명을 시골 수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수도원에서 살면서 두 가지 생활 규칙을 주었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70대가 아니고 50대로 돌아갔다. 50대로 돌아간 생각을 하라. 그리고 음악도 50대 부르던 그때 음악을 부르고 듣고 영화도 50대 보던 영화를 보아라. 그리고 둘째로 청소나 설거지를 직접 해라. 도와주는 사람 없이 50대에 설거지 직접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접 설거지하고 소재를 해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불평을 말했습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아 청소를 하라고 하니 빗자리 들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숙제입니다. 50대 생각을 하고 50대 하던 일을 하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서 있기조차 힘들다는 사람들이 8명 모두가 시력과 청력과 기억력과 지능과 악력이 신체 나이 50대 수준과 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못한다는 사람들이 50대라고 생각하고 그때 일을 해서 하니까 몸 전체가 다 50대로 돌아갔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니까 신체도 다시 젊어진 것입니다. 생각의 힘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래서 엘렌 랭어 교수는 시험 결과를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다. 신체가 70대 노인이 되어서 노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70대 노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체가 70대 노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50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50대로 생각하고 운동도 하고 말도 하고 일도 하고 몸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야 50대야 아직까지 까딱 없어. 문제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고 변화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변화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늙었다. 나는 지쳤다. 힘이 없다. 나는 방구석 뒷목 차지가 된 영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몸이 그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따라가겠다 생각을 해주세요. 몸이 그렇게 따라가 버리고 마는 것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마귀는 언제인지 와서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고 난 다음에 생활과 행동을 따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때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요술을 부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축적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므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요술을 부리더라도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 다음에는 교회당 뾰중탑에 올려가서 뛰어내려다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줄 테니까 요술을 부려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얻어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기상천외의 이적을 행하라. 군중을 현혹시키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하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하여 악마하고도 하나가 되라. 천하의 부귀영화를 다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 다 내게 줄 테니까 악마가 되더라도 천하의 명예와 지위와 부귀를 다 얻으라. 주님이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쉽게 마귀의 미혹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보라는 것을 보고 유혹에 떨어져서 일생을 망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모든 비극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잘못된 생각의 터전을 가진 자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털을 잘못 닦아 놓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그런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현실적 생활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가 어떠한 사람인 것인가. 우리는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상상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보여주면 5년 후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평안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친구로 삼고 있느냐, 어떠한 책을 읽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각은 5년 후에 현실로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해서 남북 통일을 하고 전쟁에 이겼습니까?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내가 성공한 것은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대통령 귀에 대고 난다면 소곤소곤하고 아주 아양을 떨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대통령에 넣어주면 그 대통령 정책을 세우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망합니다. 대통령 좀 되면은 옆에 와서 소곤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들으면 성공을 하고 부정적으로 소곤거리면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목회 선상에서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게 와서 자꾸 귀에 대놓고 말하는 사람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결정 내릴 때 그 말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못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말을 듣고 훗날에 보면 그대로 행한 것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는 자는 인생의 실패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속이고 회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멀리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자식들의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의 배후에는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격려해 주는 어머니가 꼭 있습니다. 아버지는 별로 못 봤어요. 어머니가 꼭 자식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어서 자식이 그 말을 듣고 성공한 일이 비일비재해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다가오는 것은 자기들 생각의 결과대로 주님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부정적인 열매를 여러분 생활 속에 맺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이제 이 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좋은 일이란 탈것 많지도 없고 기분 나쁜 일만 생겨났는데 어디 잘 되는가 보자.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께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된 것이 있을 때로 고백하면 잘 될 것인데 못 된 것을 고백하니까 그렇게 해줄까? 아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러니까 좋게 될 줄 내가 대신 믿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신 부모가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어릴 때 학교를 가면 어릴 때부터 일찍이 출발했습니다. 요 사이도 일찍이 일어나서 집안을 시끄럽게 한다고 늘 꾸중을 듣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다 갈아입고 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계를 보고 빨리 5시로 바늘을 달려가라. 5시에 밥 먹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었어요. 학교 가는데 우리는 적어도 20리, 30리 걸어서 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학교를 출발할 때 9시 가까이 출발하던 나는 7시에 그 집 방문에 들어가서 우리 문맥에 앉아가지고서 깨우고 빨리 옷 입으라고 고함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내 집이었거든요. 근데 뭐 음신의 집인데 음신의 집에 방금 다 자고 있는데 문 확 열고 들어가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런데 내 때문에 늦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아침 먹을 때 내가 앉아서 들으면 그 어머니가 애들을 굉장히 닥달을 하는데 욕을 많이 해요.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야 이 비를 먹을 놈아. 난 내 어릴 때 생각해도 비를 먹으면 거지가 된 것 아닌가. 왜 저렇게 말할까.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야 범이 물고 갈 자식아. 범이 물고 가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야 이 병신아. 병신 아니면 비를 먹을 놈이 되고 안 그러면 범이 물고 갈 자식이 되고. 그걸 늘 들으면서 우리 집에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안 했어요. 너 나중에 큰 사람 될 것이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할 것이다. 우리 아들이 나를 호강시켜 줄 것이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왜 수진이 어머니는 수진이 보고 범 물고 갈 자식,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다니까 자식들 보고 그렇게 모진 욕을 하면 못 선다. 부모가 축복을 해줘야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음식집 식구들은 다 범인 물러가고 다 빌어먹고 다 없애버렸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9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아직 다 살아있다고요. 그 어머니가 마음속에 생각하던 것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어머니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해주면 그것이 상속 주는 것과 같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생각을 올바른 터전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생각의 법칙에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생각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놓아야 환경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성경이 제일 좋고 성경을 읽기가 힘들거든 제가 저 책을 읽었어요. 4차원의 영성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먹고 큰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홍의 목사님은 4, 5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는 언제 그렇게 변했느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나도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도 축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세운 것이 지금 근 5만 명의 교세를 가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퍼스 오스트랄리아의 마가렛 여사도 정부로서는 세계적인 선수였으나 교회는 몇 사람 모이는 구역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원의 영생이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국에 있는 조용기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냐 나도 받을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교회를 꿈꾸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스트랄리아의 퍼스에 가면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환경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다고 늘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십시오. 보고 믿고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좋게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구역 예배가 왜 좋으냐? 구역 예배 가면은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자정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없애버리고 긍정적인 간증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므로 마음의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서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실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 것인데 한 거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 우리 하나님이 뭘 해줄 거? 네가 내보고 자꾸 복을 달라 그러는데 뭘 해줄 거? 나는 얻어먹는데 그릇이 좋지 않으니까 알루미늄 깡통을 하나 주십시오. 알루미늄은 가볍고 좋으니까 알루미늄 깡통을 주십시오. 그냥 고작 그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근질근질 하더니만 그러면 그보다 저 비싼 것 해도 해주시겠어요? 해주지. 기왕 줄 바야 스테인리스 깡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이고 이 사람아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것 구해야지 왜 그걸 구하냐.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 하자면 그때 어느 것이라도 얻어먹자니까 밥이나 국이 식어 찬 것을 먹어야 되므로 본 밥통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개를 흔들고 떠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오늘 너 뭘 원하느냐 하면 뭘 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깍에서 엄청난 천국을 구해야지 이 세상에 진흙 속에 들어있는 옥돌 몇 개 구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네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는가?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좋은 삶을 살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좋은 생활을 자꾸 기대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지구를 재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만들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들어 놓은지 보시고 좋았더라. 짐승들을 만들고 난 뒤에 좋았더라. 바닷물을 만들고 난 뒤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을 지으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그럼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이 보고 난 다음 뭘 구하겠냐? 여러분 원하는 것을 구하면 좋다. 좀 더 좋은 것 구해라.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런 성경 구절은 좔좔 나오도록 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70여 80 짧은 세월 동안 살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거듭나는 체험과 생각의 변화를 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종교를 믿은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사람이 된다 그러는데 새사람이 되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체험과 생각의 변화를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생각은 옛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생각이고 무신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에 잡힌 생각이 마음에 꽉 들어차서 술, 담배, 마약, 죄 그런 수렁 속에서 살던 것을 늘 생각하고 삶은 탐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런 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자만심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옛날식으로 우리 예수 믿고 살면 안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는 가장 기초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안고 주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할 때 주님 혼자 부활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안고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종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짐을 짊어져 주셔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것처럼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은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죽고 장사진에 버리고 부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행복한 것은 당신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소 2장 5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 선물입니까?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무엇을 선물로 받을까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함께 온다.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추악을 대신 짊어지고 병을 대신 짊어지고 재주와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청산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짊어지고 죽고 난 다음 주님은 용서와 의로움을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치료와 건강을 부귀와 영광과 축복을 부활 영생 천국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 침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침노하느냐?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침노하는 것입니다. 정침노를 힘차게 하려면 금식기도 하고 침노하는 것 참 좋습니다.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침노를 하면 더 무진 마음을 가지고 침노해서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나쁜 것은 주님이 다 끌어안고 좋은 것은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쁜 것은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씀. 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여러분 보고 자 그런 말을 수군거리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쁜 일이 일어난다. 축복 받았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것이다. 그렇게 중얼거리지만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죄 대신에 용서와 의로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용서와 의로움을 받아 누리게 됐으니 좋은 일이고 허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병과 허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은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큰 은총을 이듣고 저주와 실패에 대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발언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죽음과 멸망에 대하여는 주님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심으로 부활 영생 천국을 주셨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분상 변화를 주님이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안 됐지만은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부도 못하고 더 많은 좋은 학교를 못 다녔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를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을 씻음받고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건강을 얻고 튼튼하고 건강하여 씩씩하게 하나님 일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축복을 받아 결코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공한 자가 된다. 즐겁게 성공한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얻어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산다. 이 생각과 이 말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러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벌써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을 얻은 내가 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만 주셨어요. 저는 요사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
늘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셔서 55년 동안 주의 사업을 하면서 팔자가 늘어졌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기쁜 일도 많이 당하고 축복도 많이 입고 영광도 많이 얻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받은 축복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 또 더 준다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더 주시거든요. 누구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구원도 공짜로 주시는 것이요 선물과 공짜를 받아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하고 사람들에게 도와주지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용서와 의의를 가지고 있고 허물에 대하여 씻음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병과 허약에 대하여 치료와 건강을 가지고 있고 저주와 실패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고 죽음과 멸망에 대하여 부활 영생 천국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플러스 알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이 구원받은 것이요 구원이 영혼만 구원받아서 특거리로 천당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인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었으면 범사도 잘 되어야지. 영혼만 잘 되고 범사야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다 당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도 잘 된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옷을 거지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지. 사람들이 묻더라도 야 참 색깔 잘 골랐네요 옷 좋은 거 입었네요 그러거든 교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도 교회 나가 볼까 보다 전 좋은 옷 좀 입어보게 장난 같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헐벗고 굶주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특별한 그런 일이 필요해서 내가 이번에는 일을 할 때 춥고 배고프고 하는 경험을 좀 해라하면 그건 좋지요. 주님이 부탁해서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는 보상을 톡톡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인 구원을 반드시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된다. 못되지만 간구하기를 주님이 간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라봄의 법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성령께 같이 계신다. 나는 병 나은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병고를 걸머쥐고 살지 않는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나눠줄지라도 나눠주지 않는다.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터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와서 네가 그렇게 될 택이 있느냐? 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믿는다. 그러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말을 입에서 말로서 묶였으니 말로서 사로잡혀야 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된다.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의 강건함을 얻는다. 말로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보고 믿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날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도 좋고 사투리를 써도 좋고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로 인하여 여러분이 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친다. 뭘 생각하느냐? 영혼이 잘된 것을 생각한다. 범사에 잘된 것을 생각한다. 강건한 것을 생각한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 성경이 무릎을 딱 치면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줄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바탕이 달라지고 생각의 바탕을 달리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칭찬받고 축복받고 승리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데 뭘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위해서 다 이루었지 자기를 위해서 다 이루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바라보고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전인 구원을 마음속에 확실히 갖고 바라보고 믿고 말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제가 이런 큰 소리를 하는 것은 초년병 시절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말씀대로 하지만 지금은 하나 없이 체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78세를 살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은 결과 그 믿은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체험한 정도의 승리를 제가 설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속을 삶의 만세반세 터전을 삼고 우리 인생의 터전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터전이에요. 주님이 철저히 안 될 것에 대해서 죽었고 철저히 될 것에 대해서 부활했으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전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의 죽었다 부활하신 그 큰 축복에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를 받고 보니 또 은혜가 있고 은혜가 받고 보니 또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이 우리 만세반석 아닙니까? 우리 예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폭우가 내려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어놓기 때문에 목마른 일이 없이 샘물이 솟아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를 공경하고 찬송을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우리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충분히 하십시오. 건강이 좀 약해지면 건강을 주신 주님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사업에 복을 주시는 주님을 충분히 감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주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많이 감사하고 기도와 감사를 넘치게 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은총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죄사함 정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도리를 듣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 받고 영원히 죄사함 받은 같이 범사에 잘못 살고 안 강건하고 그러면서 죽을 날만 기다려서 천당 가기를 기다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그밖에 몰라요. 그 다음 세상 살 때는 아주 고통을 당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천당은 여러분 틀림없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결정된 일이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좋은 일 좀 하고 가야지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은 일을 좀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고 저 난민들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구원을 받고도 죄사함 정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 전체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꼭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잊지 말고 예수님과 전 인간적으로 하나 되어 그 변화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은 것이 과실이 되어서 내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다 받게 되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고 시인하십시오. 인생은 여러분이 다스리고 여러분이 창조해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데 성령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어 온 땅이 절단 강산이 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자 새로운 천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정치력과 유대인의 종교적인 안방으로 말미암아 절단 났습니다. 교회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흩어졌어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성령을 의지하고 좋은 일이 넘치게 생겨나서 3년 만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면 여러분의 생애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은 무에 있을 때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성령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더러운 것을 좋게 만들어주시고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데 그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 날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와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를 오리라고 했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을 한번 따라 말씀해.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한 그 기도를 따라서 성령이 가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들 구원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을 기도하고 나면 성령이 그곳에 가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결코 버리지 않고 외롭게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